홍기의 키스 라디오인데요. 사실 저희 팀이 슈퍼주니어 선배님들도 그랬고, 그래서 그 슈키라라는 애칭이 있었잖아요. 근데 저는 에브키라라는 그런, 네, 괜찮더라고요. 임팩트도 있고. 근데 사실 뭐 FT 멤버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데, 혹시 모르겠어요. 저 애칭 같은 걸 사실 잘 안 써서. 근데 저는 지금 홍키라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이 홍이 발음이 저는 좋아서 홍키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홍키. 아,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? 아, 게스트요. 게스트는 저는 아직 사실은 이번에 좀 친한 지인분들에게 이제 게스트를 좀 많이 여쭤봤는데 다들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. 저는 사실 이게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지만 김희철 씨를 솔직히 좀 초대해서 같이 해보고 싶어요. 주인공은 나고 그 사람은 게스트. 박신혜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친해서 신혜 씨한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. 신혜 씨가 아마 지금 해외에서 여행 중이다가 이제 와서 바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나 이제 처음 라디오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, 한번 나 보러 와라 라고 했더니 언제 가길 원해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? 어? 그 뭐야? 그러니까 아무 때나 너 시간 될 때 편하게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너 첫 방이 언제야? 이래서 17일 이러니까 그럼 첫 라디오 하는 날 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, 제가 아마 제 느낌상 이 친구가 제가 한번 드라마한테 밥차를 선물해 준 적이 있거든요. 그거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. 역시 미리 잘하길 잘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기대를 저 스스로도 많이 하고 있고 빨리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유쾌하게 웃으면서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.